계속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서 60번, 60번에서 중개사무소 설치하고 이전인데, 뭐 사무소 뭐 이전은 뭐 반드시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그 다음에 61번도 이제 이전이니까, 자, 이전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자, 문제 자체는 조금 좀 적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에서 이제 사무소, 자, 사무소 이전 신고도 시험 문제가 매년,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신고, 자, 바로 이제 이전 신고인데, 이전 신고는 언제? 바로 이제 신고 바로 시기 등이 뭐 시험 문제가 꼭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사무소는 옮겨놓고 나서 이전하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전 언제? 이전 해놓고 나서 이전 한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며칠 이내, 그죠? 열흘 이내, 그죠? 10일 이내였습니다. 열흘 이내에 이렇게 열흘 이내에 신고합니다. 근데 꼭 여기다가 뭐 지체 없이 그리고 15일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열흘. 그래서 이제 열흘인데 7일 약간 애매합니다. 일주일. 일주일 정도 줄 것 같은데 아니고요. 그 다음에 15일은 이미 먼저 늦었습니다. 얼마라고요? 열흘. 열심히 정리해라. 열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청 이제 관할 지역이 좀 달라졌을 때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이제 바로 신고관청도 꼭 정해놓으십니다. 신고관청도 어디냐 하게입니다. 만약에 이제 자, 관할 지역 외로 달라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 외.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에다가 저기 대전으로 갔다. 등록관청 외, 자, 외 지역으로 이제 만약에 이전했을 때, 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이건 어디라고요? 이전, 저 후. 여기 이제 전이 아닙니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전에다가는 신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했었다가 요건 바꾼 겁니다. 지금 어디라고요? 이전 후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분사무소가 이제 또 다릅니다. 맨날 어디 가나 정말 속색이는 게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도 아닙니다. 이전 전도 아닙니다. 그럼 뭐 이전 신고 어디래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세종시에다가 대전으로 갔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그럼 어디다가? 서울에다가 정말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지 여기는 후가 아닙니다. 후도 아니고 아예 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제 신고 받으니까 이전 전에다가 후에다가 다 알려줍니다. 거기 사무소 이전했다라고 엉뚱한 쪽에서 신고 받으니까 다 알려준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서류. 이제 서류도 이제 기억을 주시고요. 자, 먼저 여기 이제 신고서에다가, 자, 신고서에다가, 자, 전자문서 정말 안 되고요. 인터넷으로 안 된다. 자, 신고서에다가, 자, 첫 번째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등록증. 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자, 등록증인데 분사무소는 뭐가 있대요? 신고필증.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에다가 여기다가 등록증 그러면 아까 신고 마쳤다고 했는데 무슨 등록증이 있겠냐고 합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자, 두 번째 사무소 옮겨가면 또 근생을 얻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사무소를 자, 확보를 다른 쪽에다 했네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이런 식으로 서류가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아마 작년도에 나왔을 때 안 얘기를 할 건데 이전 전에 자, 이전 전에 행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전에 행정 처분은 아 그러면 이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전 전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그죠? 후. 근데 꼭 이전 전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전이 잘 알아. 그러니까 하고 보낼 것 같은데 후. 그리고 이전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누가 관리할까요? 후가. 이전 전에 알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손 떼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지수 꼭 조심하실게 이전 그죠 전이 아니라 후다라고 여기 문장도 길고 그리고 상당히 또 내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후의 등록관청 그래도 또 내볼 만하니까 후의
특목관청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바로 예,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후쪽에서 합니다. 후에 특목관청에서 송부한다고 싸다가 보내라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간판 뜯어내세요. 입니다. 이전 간판 철거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한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 간판 철거가 올해나마 좀 나올 거고 간판 철거 모의고사에도 나올 거고 자 간판 철거 보실까요? 여기는 개인 또 여기다가 7을 여기다가 열을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여기는 그렇죠. 지체 없이 간판 뜯어내라.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뭐 여기 이제 100만 원이 아닙니다. 사람 부를 거야 입니다. 사람 바로 부릅니다. 뭐라고요? 대집행. 근데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대집행인데 여기다가 무슨 법으로 대집행이냐? 여기다 행정 대집행법인데 여기다 무슨 민사 집행법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무슨 법이다?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이제 대집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법입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사집행법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치사한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지 치사하게 사람 불러다가 간판이나 뜯어내는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정말 민사집행법은 꼭 맞을 것 같았는데 그건 경매할 때나 민사집행하는 거지 여기는 안 들어가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재 사무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 게을러갖고 하루에 10만원씩 한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이야 과태료 자 100만원이야의 과태료를 자 이하의 과태료 얻은 맞습니다. 과태료 태만이 했었다는 과태료 근데 잘 나가다가 여기다 또 벌금 자 벌금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교도소 대신 보내기 전에 벌금으로 대신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큰 제재는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30만원 정도의 바로 이전 신고 이렇게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사무소 이전도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처리 기간은 일주일 딱 처리되는 것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 라고 해서 영업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닌데 일주일 정도 걸려 심사 들어가니까 심사 저것도 아주 의심은 많아갖고 사무소 또 근생 맞는지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당장은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있는 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0번 자 60번에 사무소 이전 61번에 바로 여기도 사무소 이전 조금 좀 다른 문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번에서 이제 사무소 설치하고 그 다음 사무소 이전 저렇게 27회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씩인데 여기다가 한 문제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자 사무소 뭐 설치하고 이전은 한 문제씩이 꼭 따로따로 나오니까 분사무소 이전 자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입니다. 그럼 돈 없으면 사무소 설치도 못하거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보면 소유권 아니면 또 전세권, 뭐 임차권, 사용대차도 괜찮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가요. 꼭 저렇게 이제 분사무소가 나오면 보셔야 됩니다. 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는 시공구에다가 이제 설치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쉬웠죠 입니다. 분사무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뭔 소리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답을 그냥 아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연놈 이상하고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그전에는 맨날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된다. 정말 오랜만에 맞는 문장 나왔다. 계속 틀렸었다가 저 때는 맞았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그럼 두어야 됩니까? 농협에다가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등록기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만 조금 여기는 신경 쓰면 되고요. 저 다른 법률은 자세히 내진 않습니다. 우리 말고 농협이나 산림조합도 중개업을 하긴 한데요. 그리고 거기는 간단하게 하니까 뭐 보증 설정해라. 뭐 그것도 이제 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긴 아는데. 근데 책임자를 공인주사 둔다. 교육받아라. 그런 소리 아니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적 외로 외의적으로 이전을 하면은 본질도 딱 맞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여기다 이제 이전 전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5번은 맞았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1번은 이제 바로 작년도 문제. 뭐 작년도 문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하죠. 외의적으로 이전했을 때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이전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행했던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잘하니까 됩니다. 꼭 맞을 것도 같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일을 행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전 전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전 후. 자, 문장에서 저기 첫 번째 줄 끝에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길목이니까 아마 작년도 나왔어도 올해 또 내볼 만하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정리하니까 열흘 이내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주된 사무소니까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는 건 맞았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주된 사무소 신고서에는 등록증과 맞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맞았고. 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엉뚱하게 신고 받아놓으니까 여기저기 알리는 데 바쁘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럼 주된 사무소겠죠. 이전 전. 그리고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유지 정말 맞죠. 거기다가도 신고 안 했고 저기도 신고 안 했으니까 시장 권수구 정원자한테 지체 없이 또 여기다가 열을 치를 걸으면 안 됩니다. 안 꿈을 거래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된다. 맞네요. 라고 이런 문제가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 62번에 이제 명칭. 정말 여기는 지금 계속 그냥 시간마다 한 서너 문제 보는 것 같습니다. 명칭도 하나가 나와. 사무소 명칭 정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사무소 명칭이니까 뭐 뒤에도 이제 또 문제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바로 여기도 자, 명칭을 한번 정리를 이제 43페이지, 바로 이제 명칭. 요 명칭도 명칭 사용. 근데 명칭 사용은 이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대요, 없대요. 그리고 문자하고 성명인데 뭐는 잘 보여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판. 요 간판입니다.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설치 의무가 없다. 그래야지 요즘 또 자주 내고요. 이게 맞습니다. 뭐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런 소리는 우리 X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간판 없이 중개업이 되겠냐고 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없는 개업공사가 아예 정말 없을 정도인데 간판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벽에다가 어디 어디 무슨 사무소 해도 되니까 됩니다. 괜히 간판 잘못 걸렸다가 나중에 바람 불면 바람 불었다가 또 떨어지면 이제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간판에 맞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은 뭐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제주도 그냥 아예 그냥 크게 이제 작년도에 뭐 이제 태풍 부니까 그냥 간판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거 맞으면 취하가 사망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식할 수 있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있는 바로 이제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은 문자. 자, 문자가 이제 명칭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명칭이 아니면 성명, 둘 다 그럴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 무슨 연락처를 이렇게 내봤습니다. 근데 문자고 성명 중에서 뭐가 잘 보여야 될까요? 저 당연히 문자 말고 둘 다 아닙니다. 뭐만? 성명만. 이거 아주 어떻게 돼요? 적게 쓰려고 바라갈 거니까 이름은 잘 보여라. 라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크게 못 써서 아예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쓰라고 안 할게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자. 문자는 이제 명칭인데, 문자나 명칭은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라 할지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여덟 글자가 길면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인데 먼저 부칙에 규정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데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는 공인주사가 아니니까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써도 1학년 일반의 제재는 아닙니다. 정말 교도소 딱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게으르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위반. 자, 위반한 간판입니다. 위반한 간판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철거명령 이렇게 떨어집니다. 철거명령. 그리고 자,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인데, 그럼 앞에 한 거 똑같아. 여기도 이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이지. 여기도 어디 이상한 법, 꼭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니까요. 행정 대집행법으로 바로 사람을 불러다가 간판을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첫 번째 뜯어내라 존말할 때 철거명령이 먼저 공문으로 올 겁니다. 이제 철거명령이 안 따르면 사람 불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명칭 위반. 명칭을 위반한 문자가 없거나 아니면 성명을 잘 안 보이게 쓰거나 했었을 때는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만원. 100만원이냐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또 여기다 무슨 대집행 그러지 말고 100만원이냐에 대집행은 이미 여기서 내린 거고요. 100만원 이하에 뭐라고요? 과태료. 그리고 과태료인데 이제 우리 별표가 자, 이제 휴업은 이제 제일 싸다고 해서 나왔는데 별표가 별도의 표가 아기입니다. 별도의 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이전은 20, 30 뭐 하면서 만드는 표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 별표가 얼마라고요? 50. 저 50만 원 이렇게 제일 비싼데 50만 원. 이라고 해서 이제 자, 이전 30, 뭐 개시 30 이런 거 아니고 휴업이 제일 싸다. 휴업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0만 원. 휴업은 20만 원인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일 많아입니다. 명칭 우리 얼굴이잖아요. 요거 잘못하면 은 별표 50이 제일 센데 50 때릴 거예요. 별표 30이다 X, 별표 20이다 더 X. 휴업 하나만, 휴업 하나만 20이다. 요것도 자꾸 들어보면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 나고요. 근데 나중에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정말 아예 죽었다 깨어나도 요거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갖고 아예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자꾸 들어보면 귀에 딱지 생겨갖고 시험장에서 콕 찌르고 나올 겁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집중하고 뭐 정리해서 이제 저거 좀 어렵네. 그러면 그것만. 그것만 좀 추려보시고 지금은 세월내월 없어요. 아는 거 절대 보지도 말고 계십니다. 어차피 알면 놔두고 정리만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2번. 62번 이제 명칭인데 명칭도 한 문제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명칭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문자 정확하게 썼는지 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확하죠? 여덟 글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둘 중에서 저렇게 선택해서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겁니다. 1번 맞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의 옥상 간판을 설치할 경우는 제가 보실게 분사무소 여기는 아주 그냥 간판까지 와가지고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간판도 분사무소 속색입니다. 지금 분사무소라고 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대표자가 거기 있니? 그럴 겁니다. 대표자 성명을, 분사무소 누가 있다고 따로 있던데? 그렇죠? 책임자,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정말 내볼만 해요. 조심합니다.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저 간판 뜯어 찍었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엉뚱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지, 뭔 주된 사무소 대표자냐고. 2번이 틀렸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형벌이네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맞잖아요. 형벌 유사 명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게 쪽입니다. 사용하면 1학년 일반일 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죠. 자격증 있으니까 뭐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입니다. 근데 2번 요놈이 틀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3번도 사무소 설치 기준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법률에 저렇게 다른 법률을 자꾸 나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내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아까는 맞더니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여기는 책임자 안 둔다 하고 있습니다. 안 둬도 돼.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등록한 척 관할구역 안에다가 한 개, 좀 한 개만 줘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줄 수 있다. 잠깐 막 줄 수 있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인 개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공구에는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두 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상한 소리 나왔었죠? 기출문제도 자주 내요. 교도소 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맞았죠? 주된 사무소에다가 내라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왔잖아. 그리고 관리 편하려고 그쪽으로 다 몰아서 내야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혼합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는 얼마든지 문제 없어요. 자, 뒤쪽에 이제 64번 정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옳은 거. 자, 옳은 거 해서 이제 틀린 게 쫙 나오면요. 어디서 틀렸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6번 같은 것도 저거는 기출문제인데 아주 저런 문제 괜찮았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64번에 오르는지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지역 안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있다 그런 사람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둘 수 있게 뭘 어떻게 둬요? 두 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돼. 얘기입니다.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법을 몰라갖고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교도 그냥 확 보냅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오늘은 여기죠. 뭐 여기 나성동에 가 있고 오늘은 또 여기 정촌동에 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떴다방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육사 2교서 받고만 등록주소 형벌을서 받고만 유사 사무소 1학년 1반 아주 난리가 납니다. 포상금 못 받아도 옆집에서 신고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안 돼요.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다른 법률 안 둔다는 겁니다. 뭐 주된 사무소 아니면 분사무소 다 안 둬. 그냥 여기는 괜찮아.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맞죠?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여기는 완전 정말 따로 국밥으로 꼭 분사무소 같은데 아니요. 주된 사무소요. 저건 아주 맨날 다 이상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4번이 맞았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에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소 같이 써봐라. 많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개 두는 걸 문제가 되는 거지 한 사무소 두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는 아주 적극 권장입니다. 5번은 이상하고 입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65번도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 뭐 저렇게 꼭 내요. 요거 28일 문제는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열을 맞았죠. 1번. 2번에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맞았죠. 자, 길목을 그냥 바로 보고 저거 맞았네. 그리고 이제 3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여기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그러니까 저거 분사무소 신경 안 쓰고 정신줄 놓고 계시면 나 이것도 맞고 답은 왜 없나 이제 난리가 납니다. 몇 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50분 지나면 이제 종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지금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뭔 등록증이니? 그 얘기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의, 자, 바로 이제 여기서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첨부를 안 돼요.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 뭐를요? 등록증에라 신고필증. 저렇게 문제 치사하게 28일 때 냈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뭔 등록증이 있니? 자, 세 번째, 요놈이 틀렸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저기 알리는 데 바쁘다. 이렇게 이제 안 틀리고 요즘 나오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제 틀리게 해볼 겁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가 엉뚱한 쪽에서 받아놓으니까 지체 없이 여기저기다가 이전 전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해야 된다. 맞아요. 입니다. 거기 없고 거기도 없다. 여기다가 신고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또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 외적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작년도 틀렸던 문장 맞는지 볼까요? 사유로 이행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그죠? 맞죠? 후에 등록관청이 한다 맞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6번은 정말 이런 문제 정말 괜찮았고요. 아마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66번 별표 3개 정도는 꼭 해놓으시고 중개사무소 자, 등록관청 관할지 외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외적입니다. 외적 그러니까 요 문제를 안 보고 문제 풀었으면은 잘 맞춰 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딱 틀렸을 겁니다. 왜다 왜 외적으로 이전을 하고 세종시를 떠나서 저기 대전 갔다 일을 신고했을 때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자, 옳다고 표현하고 틀림은 틀리다고 X로 표기한 게 뭐냐고 요거 세 개를 다 알아야 문제를 풀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겹어 볼까요? 개업공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 딱 맞네요. 열흘 이내에 열심히 정리하다가 이전 전 근데 이전 전이래요. 또 이전 전에 거기 가서 신고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전 전에 그거 갈 일도 없는데 왜 갔을까? 그러니까 미쳤지 그럴 겁니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어디가 틀렸다? 이전 전이냐? 후. 자 기업번 자 틀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4번, 5번 눈길도 주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모 보시가요. 이전 신고 전에 또 나왔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예행했던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또 이전 전이래요. 잘한다고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어디래요? 이전 후입니다. 또 틀렸네. 그러면 2번도 틀렸네. 1번, 3번 둘 중에서 답이네. 끝까지 봐야 되겠네. 정말 이건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보실까요?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았대요? 틀렸대요? 그렇죠? 틀렸죠? 근데 요거 개인 또 맞았네. 그럼 뒤통수 맞았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저 위 좀 보세요. 위 등록관청 관할지 왜래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못 보고요. 이런 문장이 있긴 있습니다. 자,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있는데 저기 문장을 보라는 겁니다. 등록관청 관할지 왜라고요? 왜? 왜에서는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 문제 저 위에 외의 지역 그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안 해놨으면 나중에 디귿번 이제 맞았다고 저기 3번이 맞았다고 거기다가 정답 콕 할 건데 이제 나오면 이제 337 박수 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난리입니다. 그럼 또 옆에서도 같이 또 337 박수 치고 이제 서로 그냥 또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한 문제 부족해. 그럼 이제 뛰어낼 일을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한 문제가 꼭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실수해갖고, 미쳤지 해갖고, 실수해갖고 몇 개 틀리고, 공법은 그냥 쫙, 그냥 40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어이없을 겁니다. 공법이 아주 발목 잡아먹고 난리가 나니까 공시세법이 또 이제 걔가 더 골치 아프게 하고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 구경이 어려워갖고 공시세법은 항상 정말 간당간당해갖고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없으면 또 공시법은 잘 정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등기법을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왼수 같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기 외적이니까 나 디귿번 말이 안 돼. 그러면 막 세종시장님도 찍찍 걷고 대구의 중구청장 이렇게 쓰거냐고 등록증 아주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바꿔 재교부입니다.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에서는 아니었으면 가능했을 건데 저기 문제 제목 좀 보세요. 외적이래요. 외적이니까 디귿번은 틀렸어 라고 답은 모두 틀렸어. 1번이요. 1번이 맞았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정말 제일 괜찮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7번에서는 또 여기도 관할적으로 왜라고 했잖아요. 왜. 근데 이거 뭐 별로 의미 없는 왜일 건데, 왜의적으로 사무소 이전했을 때 틀린 것은 뭘까요? 뭐 첫 번째 이전 후 맞네요. 자, 전 말고 이전 후에 등록관 청에다 신고한다는 거 맞았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의 또 분사무소, 하여튼 이놈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입니다. 분사무소 아주 동그라미 크게 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이전하면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대요. 분사무소인데.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방 알 건데, 나 막 빨리 풀어야지 막 마음 급하고 이러시면은 그 분사무소를 깜빡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연험이 틀렸다. 협회에다가 알린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전 전에 발생한 거 이전 후가 맞고,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앞쪽에 후, 거기가 길목이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이 아닌, 업무 정지 중이면 안 될 건데 다른 기업공사에 공동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무소 이전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건 문제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그다음에 68번도 요놈도 이제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신고. 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건 뭐냐고 얘기입니다. 한번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주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나갔다 신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저기 국토교통부령 가로해놓고 어느 령에 따라서 뭐 여기다 대통령 령이니 국토교통부 령이니 정말 그런 것들은 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전에서 내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다 신고는 며칠이요? 열흘 비워놓을 거고 저 10일 하면서 이제 이것도 물어볼 만합니다. 1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인 기업공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 여긴 또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관할구역 외지역에다가 뭐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맞잖아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 그럼 국장이 신고를 받았나?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수수료 갖고 장난쳤죠.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어디래요? 여기도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라는 분사무소의 수수료, 분사무소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수수료. 그것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하니까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령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험 이상하고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많이 들어봤던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바쁘다. 분사무소 이전하면은 이전 전 그리고 후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아. 앞에서 계속 봤을 때 문장 또 나왔네. 그입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은 그리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요청으로 싸다가 정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처분 관련 소리도 다 같이 한꺼번에 싸다가 보내버립니다. 종전의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야 되는 소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소리도 포함된다. 그렇죠? 이런 문장 한번 잘 눈여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 서류도 다 들어가요. 라고 해서 5번은 맞아.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도 들어가고 등록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도 들어가고 등록대장도 넘어가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은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바로 요거 이제 28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도 법령에 관한 설명이 돼 틀린 건 뭘까요? 뭐 그냥 개시는 너무 간단하죠. 고용을 하면은 그리고 꼴복시험 저 구석택에다가 소속 공인주사 자격증도 원본도 같이 게시해야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뭐 1번은 맞았고 그다음에 2번에 분사무소는 이렇게 신고필증 아까 등록증 이상했잖아요. 신고필증 원본을 등록관 여기서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또 게시를 해야 되고 개추도 가끔씩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하게 되면 1학년 일반에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정말 이렇게 28대 요거 나왔었네요. 포상금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표시광고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거무양도라고 있습니다. 무등록, 그 다음 거지,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그걸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정말 나왔었고 유사 명칭도 안 나오고 명칭 저렇게 표시 광고 한 사람도 안 나오고 4번이 바로 틀렸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5번 개업공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서 그럼 중개할 수가 있습니까? 소등에 딱 걸리면 등록취소 절대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번째 명칭 나올 건데 저 두 개. 자, 바로 여기는 이제 한번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거. 자, 요런 게 이제 70번 요런 건 정말 별표 3개값. 자, 시험 문제 이미 나왔어도 또 내볼 만 합니다. 근데 28대 였습니다. 1번 보시가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그 다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았죠. 유사입니다. 유사를 살짝 빼기는 했지만 유사 명칭은 1학년 1반 맞아요. 자, 1번이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한번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를 했을 때, 근데 등록관청은 근데 그 철거를 명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있다. 이건 뭐 너무 엉뚱한 조개입니다. 아닌 사람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철거를 명할 수가 없대요. 뭐 너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번 X.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법인의 분사무소, 또 이놈 분사무소 또 나왔네.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합니까? 아니요. 누구요? 분사무소 책임자입니다. 자, 세 번째 저런 거 떠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오히려 없다. 없습니다.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4번 이런 게, 그러니까 1번 잘 골라놨다가 답 여기 있네 하고 또 답을 바꾸고 그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부동산 중개 5글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는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럼 정량률에 있는지 봐봐라. 642개 봐봐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반명 보이게 100만 원이나 과태료 있다니까요. 꼭 이렇게 제재 갖고 시비를 꼭 건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밖에 안 돼. 라고 해서 5번도 너무 엉뚱하고 기출문제 정말 잘 내놨잖아요. 70번 괜찮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잘 풀어보면은 이제 웬만한 문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내용 거기 다 들었으니까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71번도 이제 27회, 그럼 그 전에 건데 명칭에 관한 이렇게 메뉴 나온다고요? 장르도 나왔고, 여기도 틀린 건데 뭘까요? 1번, 2번은 간단하네요. 2번은 정말 맞았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까 4번이 틀렸는데 여기는 맞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제 3번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설치했던 5개 광고물에다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야 되냐 그입니다. 크게 쓰지 말라고 해도 크게 쓸 건데 이제 표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기도 꼼꼼하게 안 보면요. 3번도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또 답이 없대 해갖고 아주 뱅뱅 돌고 계실 겁니다. 30분을 돌고 계시고 답이 안 나오고 이거 차라리 모르면 그냥 포기라도 할 건데 알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계속 아주 미련 가지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발목 잡혀갖고 내년도에 또 와야 되고 아주 미쳐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살짝 문장만 바꿨잖아요. 뭔 연락처입니다. 연락처 말고 성명이다. 성명.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맞잖아요. 명칭을 사용했을 때 등록관청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가 있다. 개업이 아닌 자니까. 저렇게 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개업공사가 아닌 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
개입니다. 그리고 자, 뒤쪽에 보시면 이제 72번 그리고 73번 요 두 개, 요 두 개만 더 풀어보면 명칭도 끝날 거고, 자, 명칭도 자, 기출문제에서 아주 좋은 문제가 또 작년도에도 또 나왔고 하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28하고 29 요 두 개만 잘 풀어봐도 웬만한 문제 다 걸려 기르셔야 됩니다. 먼저 72번 보실까요? 여기는 설명 중에 어떤 이제 옳은 건데, 자, 명칭인데 옳은 거 1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 이렇게 정말 안 썼습니다. 공인중개 법률, 사는 살짝 빼버리고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를, 글자 수도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고, 자,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 사지 왜 사는 빼버리고 법률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X.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사무소에다가 부단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저기 무자격 그러잖아. 무자격 사용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금액 이상하죠. 개업공사가 설치했던 5개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입니까? 얼마? 100입니다. 100. 500하고 100 있었는데 뭔 소리요? 공시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바로 500입니다. 100. 자, 여기서 금액을 또 속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에다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는 분사무소 신고필증에다가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아까 계속 틀렸었고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마시라고요. 맞는 문장 뒤에 나옵니다. 성명을 그 광고물에다가 표기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분사무소니까 책임자 맞았네요. 4번 연원이 맞았네. 이제 드디어 맞는 게 나왔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올까요? 제가 법이 정말 이상했었다고요. 등록관청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 여기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맞은가요?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자, 72번. 요 놈도 아주 괜찮은 거입니다. 요것도 그냥 딱 압축해서 좋은 문제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번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이고 광고인데 설명주소 옳은 거.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문제 조금 말끔하진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 먼저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다가 너무 엉뚱하죠? 부도난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안 된다. 등록을 안 했는데 뭔 소리 안 돼요?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에 가고 싶나? 입니다. 자, 1번 X.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공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근데 잘 나가다가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너무 엉뚱했고요. 성명 표기해야 된다. 문자고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뭔 소리 안 돼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법.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입니다. 부칙. 자격증 없는 저 부칙.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를, 그러니까 이 부칙이 누군지 모르면 또 이건 또 뭐래 그럴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리고 부칙은 자격증 없대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되나? 맞아. 답은 3번이요. 그입니다. 작년도 문제요. 그입니다. 나 네 번째,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대집행 한대니까요. 그죠?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바로 들어가. 4번도 너무 엉뚱하고. 그러니까 있다를 자꾸 없다로 살짝 2번 4번 그랬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사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 대표자의 성명을 또 표시할 명시할 필요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소리만 살짝 없다라고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74번은 개시, 저렇게 이제 개시가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라고 이제 49페이지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개시, 이렇게 개시, 개시 우물가 있는데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개시할 서류, 이렇게 서류가 거의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제 개시할 서류가 뭔가,
자, 서류가 딱 네 개입니다. 네 개니까 오지선다 내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가끔씩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사무소 벽에다 걸어 놓을 거. 첫 번째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씁니다. 중개사무소. 우리 세종시장님 줄 건데 중개사무소 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분사무소는 등록증 없을 걸. 그입니다. 분사무소는 뭐래요? 신고필증. 자, 이렇게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이렇게 신고필증을 걸어놔야 됩니다. 신고필증 걸어놔야 돼. 자, 두 번째 두 사람일 건데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뭐 자격증입니다. 항상 여러분 등록증과 자격증은 아주 둘이 맨날 같이 붙어다녀 아주 눈꽃이러워. 공인중개사 뭐요? 자격증.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리고 이거 사본오보 온본입니다. 개인도 그냥 온본인데 온본은 저기 장롱 속에 계시고 사본이 벽에 걸려있고 그러면 나중에 떼가지고 점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개입니다. 여기는 우리 개업공사하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주사들 다 걸어야지. 괜히 또 소속권 안 걸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자,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 중개보수. 중개보수하고 실비. 중개보수하고 실비의 요율표라고 이제 실비. 요 실비 요율표. 요율. 자, 요율표하고 이제 한도의 표를 걸어놔야 합니다. 요율표. 그 다음에 한도. 뭐 80만 원 이내 아니면 또 20만 원 이내 한도액표. 요것도 걸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헷갈린다. 보증 관련 서류.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 그리고 관련 서류. 보증 관련 서류 걸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두 개가 자주 나왔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는다 안 걸어놓는다. 사업자 등록증 안 걸어놔요. 사업자입니다. 자, 그 세무서에서 받은 거 벽에다 무슨 대항력 갖추려고 그랬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 안 걸어놓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갖다 내라. 그입니다. 실무교육. 이놈이 오히려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료. 수료증. 또 벽에 가보면 막 요것도 걸어놓고 요것도 걸어놓고 그냥 벽에다 그냥 못을 다 박아갖고 원상복구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 자꾸 걸어놓으신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괜히 문제 삼습니다. 그냥 벽에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막 걸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못 박아갖고 안 하고 그냥 좀 붙여갖고 간단하게 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걸어놔야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이제 제재가 있을 건데,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냥 게을러가지고 거의 개 할 때 이제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만, 이렇게 과태료만 받지, 뭐 사무소 문 닫으라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아마 74번, 이것도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같은데 개시해야 될 것으로서 틀린 것은 바로 답 나와버리죠. 1번 보실까요?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1번 볼까요? 사업자. 저기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는다, 안 걸어놓는다? 안 걸어놓는다. 답 여기 있네. 두 번째,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걸어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가장 거놓기 싫어한다.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실비의 요율표, 한도율표 걸어놔야 됩니다. 네 번째, 공인중개사이면은 부칙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뜨면 신고 필증 걸어놔야죠.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5번은 한번 이제 쉬는 시간에 뭐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제 겸업도 있으니까 겸업은 한번 정말 꼭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